손에 어떤 상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어떤 성스러운 힘이 깃들어 있잖아요. 성스러운 힘과 성수가 맞닿았을 때 일어나는 화염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디테일이 필요했고 아날로그적인 어떤 특수 분장이랑 CG를 교묘하게 섞였어요. 용선에다가 LED를 장착을 해서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어느 지점에서 LED 라이팅을 붙였을 때의 조명에 대한 인터랙션을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처음에 LED가 거의 500원짜리만 했다면 거의 손톱만한 사이즈로 줄이는 과정을 했었고, 이게 거의 국내 최초지 않나, 리얼리티 부위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나 노력들이 어마어마했죠. 마지막에 지시는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게 자기 목숨이잖아요. 그거를 바침으로써 어둠의 힘을 얻게 되는 건데 그 장면은 가장 난이도가 높았어요. 알비노 악어나 뱀 같은 새하얗고 투명스러운 생물체를 모티브로 해서 컨셉 아트가 정해졌고요. 도안 씨 몸을 라이프 캐스팅을 해갖고요. 몸에 가장 잘 맞는 인조 피부를 제작해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제작하였고요. 행동이 불가능한 것들을 CG로 구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눈이 바뀌거나 하는 CG랑 특분이랑 이런 것들을 잘 접목이 된 정면 연출이 되지 않았나.